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이제 개딸들도 아는 모양이에요. 개딸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혁의 딸, 개딸 본인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아빠 답장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귀여운 친칠나 데리고 튈 거야?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개딸님 진심으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이제 뭐 개딸은 다 보통 명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 개딸이란 명칭은 원래 개혁의 딸의 약자로 이재명을 추종하는 극단적 여성 지지자를 이끄는 신조어인데 지금은 뭐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격렬하게 여러분들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현재는 대깨문과 같이 성별 구분 없이 이재명 지지자들을 호칭하는 그런 단어로 했는데 약간 이제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표현으로 뉘앙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지지자를 스스로 참칭하는 단어였다가 비하하는 멸칭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깨문과 비슷한 점이 많다. 처음에는 지지자들 간단하게 압축하는 그런 표현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이제 언어라는 것이 사회성을 지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약간 경멸하는 언어로 사용하면서 이제 원래 개혁의 딸, 개딸이라는 이런 호칭을 만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원을 올렸네요. 이재명 팬카페의 개설자가 개혁의 딸, 개딸 대신에 민주당원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뭐 개딸이란 것은 이제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런 언어를 바꾸기가. 예. 개딸 명칭 파기를 공식 청원했는데 예. 이제 개딸이란 것이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로 이제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게 되는 프레임이 형성됐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 개딸을 앞으로 더 쓰지 않겠다. 개딸 명칭 파기 확인 및 각종 기사 민주당원 정정보도 요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이름은 비실명 원칙에 따라 박모현이라고 표기됐지만 그런 청원글 본문에 스스로를 제명인의 말 이 대표 팬카페 개설자라고 소개했다. 지난 5월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통해 해당 팬카페 개설자를 알려진 박상현 씨로 추정된다. 이제 부담을 많이 느낀 거죠. 뭐 그래도 개딸이란 것이 그냥 이제 보통 명사가 됐으니까 꼭 청원을 올릴 필요가 있겠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날 불로 개딸이란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앞으로 개딸이란 명칭 대신에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시길 바란다. 민주 없는 민주당의 민주당원 되고 싶은 모양이죠. 지난해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소 득표율로 민주당이 패하고 눈물로 무너져대는 민주당원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위로하고 아니 24만 7,077표 차이로 포획했으면 그렇게 억울함 이름 재검표라는 선거 무효 소송을 내야 되는 거죠. 240만 표 조작했으려면 들 240만 표 조작해도 24만 7,077표짜리로 진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게 뭐 그걸 볼 때마다 다 내가 볼 땐 가짜 글인 겁니다. 하나로 모아 제가 제명인의 마을을 개설했습니다. 개딸, 개혁의 딸이라는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 땅의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본인들도 부담을 많이 느낀 모양이에요. 근데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개딸. 난 딸개도 자주 표현하는데
당의 개딸이란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이란 명칭으로 정정 보도를 요구할 것을 청원하고 의원님들도 공식 파괴된 개딸이란 명칭을 쓰지 마시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라는 용어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공병호 TBS는 계속해서 이제 다룰 가치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어쨌든 개딸이란 표현이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표현인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